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장 한마디로 출발하겠습니다. 양태원 대표는 겨울비 그리고 눈. 맞습니다. 네, 그 며칠 시적인 표현이시네요. 아닙니다. 전혀 시적이지 않습니다. 네. 내용은. 며칠 전에 겨울 비가 내렸고요. 그리고 오늘 눈이 내립니다. 이런 날씨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헤어스타일인 것 같은데요. 네. 축축 처지니까. 근데 시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네. 아무튼 이 축축 처지는 헤어스타일, 머리처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. 한마디로 재미가 없다라는 부분이죠. 네, 그래도 요 부분 딱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눈, 눈만 내리고 이렇게 녹지 않는 좀 쌓이는 좀 이쁜 눈이 서울은 네. 지금 내리지 않는데 그런 눈을 기대하는 것처럼 시장도 좀 아름다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. 기대는 해보겠습니다. 양태원 대표의 머리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. 네. 그러네요. 네, 선혜 씨는 남의 네. 잔치. 네. 네. 미국 얘기입니다. 네. 미국 정말 남의 잔치. 내일이면 잔치가 열리네요. 추수감사절, 네. 그 다음 날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이 되는데, 최근 미국 보면 정말 계속 남의 잔치집 보는 느낌입니다. 다우지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, 간밤엔 나스닥이도 13년 2개월 만에 4천 선을 넘었습니다. 간밤에 나온 또 소비자 신뢰지수는 안 좋다고 하는데 결국에 미국 지표에 영향을 받는 건 다른 나라인 것 같고요. 네. 미국은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의 잔치 보는 느낌이었으면 부럽기도 해요.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고 남의 잔치는 뭡니까? 네. 배가 아파요. 배가 아프니까. 네. 자, 앵커님 한마디는 소비 관련주 대 경기 네. 관련주. 지금은 뭐 완전히 소비가 시장에 전반적인 힘은 없지만 그래도 핵심 키워드죠. 네, 맞습니다. 네,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소비 관련주. 오늘 뭐 홈쇼핑 오르는 것들도 뭐 그렇고요. 예.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의류업체 다 소비 관련주 이어서 당분간은 소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오늘 증권사들 리포트 보니까 소비 관련주가 언제까지 그럼 갈 거냐, 내년 시장도 주도할 거냐,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의문이 든다. 예. 네, 올해 말 또 내년 언제 시점에 초쯤 언제부터는 이제 또 경기 관련주, 투자 관련주, 자본주, 소재주 이쪽으로 좀 사이클이 돌 거니까 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. 뭐 지금은 물론 이제 소비 관련주로 연말까지는 수익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